충북 영동과 충남 금산에 걸쳐있는 천태산을 찾아가는 길. 그러나 그 길엔 지나치기 아쉬운 명소들이 산재해 있다니 어쩔까요? 잠시 들렀다 가야겠지요. 먼저 멋들어진 풍경을 선사해주는 송호 국민관광단지입니다. 이곳은 영동의 여덟 절경인 양산 팔경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경인 강선대부터 3경 비봉산, 6경 여의정과 8경 용암바위까지 양산 팔경을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맞죠? 와우! 이 환상적인 명품 수묵화는 또 어딜까요? 길쭉하게 튀어나온 바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정자 하나가 그 운치를 더하고, 길이 없어 그곳에 갈 수 없으니 이내 마음이 더욱 아련해지네요. 마지막으로 난계 박연 선생이 그토록 사랑했다는 옥계 폭포를 빼놓을 순 없겠죠? 비단자락 들이운 듯 신비롭게 쏟아지는 물줄기는 주변과 어우러져 마치 선계에 온 듯 착각에 빠지게 하는데, 절경 중에 절경이 펼쳐지는 이 고장! 벌써부터 오늘 쏙 빼놓습니다!